어디 뭐야? 뭐야? 찍고 있어. 약간 예고편식이거든 지금 이거. 카메라 무빙이 중요하다고. 자. 디어피 미디어. 안녕하세요. 전 창조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보내는 하루를 찍어볼 거예요. 디어피 미디어고 저는 그냥 운동을 할 겸 나와서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잠시만요. 그렇게 운동하시면 다쳐요. 그 왼팔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오세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팔을 살짝 벌리세요. 네, 그 상태로 하세요. 이 상태로? 네, 그 상태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발 보시면, 발 다쳐요. 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위험해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뒤꿈치도 하시면 안 되고요. 앞꿈치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앞꿈치로 하셔야, 그렇죠. 어때요? 펌핑 더 오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아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옆에 소화기로 하셔야 돼요. 아, 소화기요? 네. 소화기 좀 빡세요. 아, 아직 그 준비 자세가 안 되셨네. 안 돼요. 어깨 운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깨 운동 그렇게 하시면 다쳐요. 괜찮아요? 아, 제가 여태까지 운동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거. 지금 너무 잘못하고 계셨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앞으로 몸 좋아지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멈추셨잖아요, 몸이 상태가. 오케이, 좋아요. 가볼게요. 뻗고 모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벌써 지쳤네. 유산소 안 하시죠? 네. 유산소 하셔야 돼요. 유산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호흡 크게 들이마시세요. 지금 숨 참아요. 계속 참아요, 숨. 내쉬할 때까지 쉬지 마세요. 지금 약 3초, 10초. 앞으로 10초 더 참을게요. 7, 9, 8, 7, 6, 5, 4, 3. 뱉지 마세요. 끝난 줄 알았죠? 더 참아야 돼요. 사실은. 숨 차요, 안 차요? 차요. 그게 유산소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무산소 아니에요? 지금 내쉴 때 산소가 어떻게 됐어요? 나갔죠? 네. 나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죠. 그게 유예요, 무예요? 유죠. 그쵸, 유산소예요. 개인 운동 끝나고 오늘 또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즐길 수 있게 어디 뭐 하나하나를 또 이제 한 군데를 갈 예정입니다. 이게 에이드죠? 그렇다면 에이드. 이거는 뭐 운동하기 전에도 마셔도 되고 뭐 입 심심하면 드셔도 되고. 아, 이렇게. 포도맛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제 신체에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이 땅땅 있죠? 땅땅. 근데 팔을 X자로 교체하면 이렇게 땅땅이 또 있어요. 땅땅? 땅땅. 자, 이제 운동은 끝났습니다. 운동은 이제 제가 오늘 제가 몰랐던 사실을 배우면서 운동을 좀 깨닫게 됐고 앞으로 또 이제 운동을 할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저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 전화 좀 해볼게요. 오라고요? 네. 어? 올 수 있어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바로 올 수 있으면 같이 쳐요. 형이랑 종현이랑 링대결 즉석에서 만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컨텐츠야. 그 이스 그 타쿠야를 만나보았다라는 컨텐츠인데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타쿠야 형한테 이제 볼링 대결 한번 하자. 예, 타쿠야 형이 볼링을 좀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입볼링이거든요. 죄송한데 천수씨 저 커튼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입볼링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약간 혼내주려고. 뭐예요 이거? 혼내주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하게 됐네요. 제가 인터뷰 좀 몇 가지 드리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볼링. 네. 이행시. 볼링이요? 볼? 볼마 아
탈락입니다.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디 가서 10년 차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다. 스키 2행시 가겠습니다. 스키요? 스투시라고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그게 다르게 할게요. 다른 2행시 할게요. 바로 합니다. 제가 원래 3행시 장인이거든요. 3행시 장인이시라고요? 네. 그럼 타쿠야 3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네. 타지마! 쿠. 오, 부딪힌다. 야. 아, 이름 말고 나 이름에 좀 약해요. 이름에 약해. 사물 같은 건 좀 잘해요. 사물이요? 네. 사물에 관련된 삼행신 좀 잘해요. 알겠습니다. 낑깡 가도록 하겠습니다. 낑깡이요? 낑. 낑겨 타지 마 좀. 깡. 깡. 요새 유행하는 거죠. 왼쪽 타쿠야, 오른쪽 창조. 단 이 둘의 운명은. 우와! 134 대 157.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 지쳤는데 지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소감이요? 네. 잠시만요. 그래도 좀 치잖아요. 응? 이런 거 좀 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나를 못 이겼잖아. 내가 다음에 운동 말고 볼링도 가르쳐 줄게.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속이 상하는구나. 어디 가시겠어? 아, 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려고. 아, 이게 카메라 기법이에요. 슬프다. 야, 그냥 못 친다, 네가. 아... 나 쿠야 형한테 지는 사람 처음 봤어. 네, 오늘 또 이제 운동부터 또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나와주신 타쿠야 형과 함께 볼링을 쳤는데 제가 졌네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또 제가 이겨버리면 또 조금 약간 상황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후반부터는 좀 이제 제가 살살 했긴 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쿠야 형이 이제 기분 좋으신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이제 다음에는 스크린 야구, 네, 스크린 야구 대결을 나중에 또 나중에 스크린 야구는 두 분의 유튜브 채널로 아 그럼요. 네. 해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분은요 같이 나오실 거면 네. 두 분 다 말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약간 게임할 때는 좀 이제 승부욕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 그 약간 네. 무언 유튜브도 아니고 무언 유튜브였어요. 아 그래요? 딱 맞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 일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틴탑 멤버들 채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확실히 볼링은 제가 더 잘합니다. 탁관 씨 마지막으로 네. 틴탑 10주년 축하 인사 한번 해주세요. 틴탑 1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